오늘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요. 청취자분들과 심리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심리 테스트를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또 다른 내면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100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아,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오늘 제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심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복권을 준비를 해놨어요. 1번 복권은 당첨 금액이 10억짜리, 그리고 2번 복권은요, 당첨 금액이 25억짜리 복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2번 복권은요, 전부 다 수익을 주는 복권이에요.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번 복권을 선택하게 되면 확정입니다. 확정 수익. 그러니까 100%에 대한 확률로 이 10억이라는 돈을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복권이에요. 자, 황금 복권이죠. 반면에 2번 복권은요, 당첨 금액이 1번 복권보다 1.5배나 더 큰 복권이긴 하지만 동전을 던지셔야 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 25억을, 뒷면이 나오게 되면 꽝이 되는 복권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의 복권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 복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복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수익이 발생됐을 때의 상황은 빠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선택을 하셨으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복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앞에서 봤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권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3번 복권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1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되는 복권이고요. 내가 4번 복권을 선택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억이라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권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확률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번 복권은 100%에 대한 확률로 마이너스 1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되는 복권이고요. 4번 복권은요, 동전을 또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5억이라는 손실이 발생이 되고요. 반대로 뒷면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5억이라는 손실이 사라지는 복권입니다. 이렇게 3번 복권과 4번 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 복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번 복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고민이 되시죠? 제가 시간을 세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다 선택하셨죠?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요, 고민을 안 해요. 왜 당장 지금 나한테 1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번 복권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됐을 때에는 좀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3번 복권을 선택하게 되면 100%의 확률이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10억이라는 돈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마이너스 10억이라는 손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4번 복권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 4번 복권을 선택하게 되면 큰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런 손실이 없을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동전을 던져서 확률 싸움을 시작합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뒷면이 나오면 뭐 마이너스 25억이라는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긴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손실이 더 싫다. 그래서 4번 복권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요, 모험을 안 합니다. 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험을 하지 않아도 나는 10억이라는 돈을 내 손에 질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손실이 발생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손실을 회피하고자 또 다른 모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모험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도박이라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서 베팅을 하게 되면 질 확률이 높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이면 여러분 발을 빼야 됩니까? 발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발을 빼야 되죠. 그런데 불리한 상황일수록 개인 투자들은 더 깊게
발을 내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손실일 때에는 모험을 하고 수익일 때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못 버는지, 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이러신 분들은 앞에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당시에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쉽게 돈을 못 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수익률이 뭐 3%, 5%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100%, 200%, 300%, 500% 혹은 뭐 100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주식에서 대박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한 많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300%까지 유지하려면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그 300%라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정 눈앞에 보이는 수익만을 보고 오, 지금 30% 수익인데 와 지금 이거 팔면은 나한테 몇백만 원이 떨어져.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수익을 챙기기 바쁘거든요. 왜? 우리는 앞서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안정적인 1번 복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투자 활동을 했을 때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수익이 날 때는 쥐꼬리만큼, 손실이 날 때는 그 종목에 관대해집니다. 혹은 내 자신한테도 관대해져요. 야, 이 주식은 단기로 들어갔는데 손실이 나고 나서 이 주식을 알아보니까 야, 이 주식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 주식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나 이 주식 가져가야 돼. 그 기업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내 투자 관점에서도 점점 나를 내려놓고 웃다 못해 즐기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수익이 날 때에는 모험을 하지 않고 손실이 날 때에는 모험과 도박을 즐기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못 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주식과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주식 투자로 내가 쪽박날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다음 강의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 강의 들으러 가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